고원이라는 지형답게 인삼밭으로 가는 길부터 쉽지 않아요.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요원들 제대로 가는 거 맞지? 드디어 인삼밭 도착. 근데 넓어도 너무 넓다. 오직 오늘을 위해 6년을 기다려온 사람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 많죠. 에? 많지. 그나저나 물통부터 솥단지까지 뭔 짐에 이리 많대요? 살림살이를 한 짐을 가지고 오셨네요. 많죠. 사람이 많으니까. 완전 잔치날 같아 완전히. 그렇지 잔치지. 몇 년 키웠죠? 여기서 5년 키우고 1년 동네에서 키워서 캐가지고 여기다 옮긴 거예요 지금. 아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럼요. 옮겨야 6년을 저기하지. 그렇지 않으면 6년간 못 둬요. 본격적으로 인삼 수확 관찰 스타트. 가장 먼저 트랙터가 땅을 뒤집으면 인삼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 후 인삼을 주우면 끝. 아이고 그놈들 참 튼실하구만. 그럼 진한 인삼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뭐가 좋아요? 진한 인삼은요 단단하고 약효가 탁월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 꼴짝 완전 꼭대기잖아요. 네. 차도 들어오기 힘든 네. 이런 꼭대기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언니 이거 봐봐. 진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잘 둬. 따로 두라고. 그대로도 그대로. 그대로? 뭐 좋은 거 나왔어요? 이런 거는 기념이지 이거. 아 이게 한쌍이라고 그러잖아 한쌍.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이게잖아. 이게 부부라고 부부. 가정에 화목을 원하시면 이 인삼을 사가세요. 부부. 슬로우 이렇게 찍어봐요. 참말로 사이 좋은 부부다. 그것도 인꼬 부부. 여기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런 것 이런 모양도 나오고요. 이렇게 쫙쫙 빠진 것도 나오고.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환절기 기력 회복에 제격. 이거 완전히 작품입니다. 작품. 이 한 뿌리만 드셔도 100년 보장합니다. 어머니 셀프 한번 찍으실래요? 네 좋죠. 쉽게 지치십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십니까? 그럴 땐 인삼을 드셔보세요. 바로 눈이 번쩍. 진한 인삼 최고입니다. 메이드 인 관찰 24 끝. 한창 수확 중이던 그때 한쪽에 모여있는 사람들 발견. 이곳은 트랙터가 오지 못해 하나하나 손으로 캐야 해요. 이건 진짜 신봤네. 이건 진짜 신봤어요. 이거 봐. 앞에. 땡큐. 피디님 한번 해보실래요? 저 해봐도 돼요? 네. 뉴범 베이비 알죠? 네. 새로 태어난 아기. 네, 뉴범 베이비. 예, 뉴범 베이비 다루듯이 이거를 살살살살살 해줘야 돼요.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살살살살살. 네, 이렇게. 여기 애기 다루듯이. 애기 나왔다. 응애. 응애. 진짜 이거는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6년 만에 얘가 지금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인삼 캐기에 나선 이번 요원. 혹여 삼에 상처라도 날까? 조심스러운 손길로 살살 인삼을 찾는다. 와, 피디님도 프로시네. 신봤다. 새쌍둥이. 신봤다. 에이, 그렇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신봤다! 이렇게. 신봤다! 그렇지.